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카랑코의 종류들인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아이는 카이언트 또는 자이언트라고 하는 종류인데요. 이름처럼 그 카랑코의 종류 중에서 가장 이제 크게 큰 사이즈로 크는 그런 카랑코의 종류이고요. 그래서 입도 보면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굉장히 커요. 아이들, 어린아이들 손바닥만 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카랑코예요. 뭐 카랑코는 보통 홋꽃을 말하죠. 그리고 칼란디바가 있어요. 칼란디바들은 겹꽃이면서 약간 장미꽃 같은 모양. 그래서 퀸 로즈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 좀 허전하죠. 이 아이들은 현재 그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외목대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행 중이고요. 지금 이제 먼저 이 아이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작년 아마 요 무렵 10월 말인가, 11월 말인가 이제 그때 아마 이 카이언트 자이언트 이 화분을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하신 분들이 거의 한 무렵에 구입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이언트 카이언트는 시중에 그렇게 많이 뭐 나와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영상이나 인터넷에서 아마 이제 발견을 하시고 구매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작년 이제 그때 10월 말인가 아마 제가 구입을 해서 이제 키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핑크하고 연한 분홍하고 두 개를 제가 샀었는데, 하나는 원래대로 그냥 이제 크도록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제가 외목대 형태로 제가 이제 키우겠다라고 해서 제가 얘를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가 다 이제 그 가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득 꽃다발이 한가득 있었죠. 이 꽃이 카랑코의 종류가 보통 꽃이 굉장히 좀 오래 가요. 뭐 보통 6개월 가는데 이 아이도 꽃이 다 지고도 또 계속 꽃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 나중에 이제 커팅이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1차 커팅을 하고 또한번더 다시 꽃대가 올라온 이 자리들이에요. 여기서 꽃을 계속 보고 있으려니까 얘를 또 가지를 키워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꽃이 이제 오르는 걸 보고 제가 그때 고민한다 그랬었는데, 그 고민하는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다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옆새 가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했죠. 그래서 요만큼 아마 그때 당시 보시면 이거 입 한두 개 달리고 완전 민머리처럼 제가 정말 과감하게 다 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몇 개월 동안 또 이렇게 많이 자랐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때 제가 6월 달쯤에 순짓기 한 영상이 있는데, 이 아이도 그때 제가 이제 같이 순짓기를 해서 지금 원래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또 여기서 바로 순짓기를 하면 좋은데, 그냥 올해는 제가 꽃을 한번더 보려고 그냥 지금 순짓기를 안 하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제가 키우고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이미 그러니까 외목대를 키우실 때는 이제 이렇게 이런 옆으로 그러니까 일직선 쭉 뻗은 아이를 커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물꽂이나 흙꽂이 아무 데나 얘네가 너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꽂아서 여기 맨 위에,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커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정도로 계속 선을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나무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제가 굉장히 좀 아꼈던 아이인데, 제가 물 주다가 그만 여기 요 부분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부러진 자국 있죠. 얘가 이제 접목을 다른 곳에서 커팅 다른 컬러를 접목을 했던 아이인데, 여기를 제가 건드려서 부러지는 바람에 여기에 그냥 이렇게 꽂아놨는데 뿌리가 내려서 더 굵어졌네요, 많이. 그랬고 그러니까 두 개를 했었는데 여기 하나는 여기 접목이 잘 돼서 지금 옆에서 원래 이제 여기 가지가 있었는데 이 가지는 없어지고 이제 얘가 다시 나오고
이 아이도 지금 또 옆에 또 하나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원래 코컬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지는 제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다른 꽃하고 이제 믹스가 돼서 어떤 또 다른 꽃 컬러가 나올지 제가 나중에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때 이 다지 가지 요 가지들은 또 물꽂이 삽목 잘 되니까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영상도 있었는데요. 그 아이도 이제 이런 가지 다 제가 다 정리해서 외목대로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도 순짓기를 해서 또 이렇게 순이 나와서 조금 만들어가고 있죠. 이 아이가 카이언트, 자이언트라고 하는 이제 이 아이가 모체죠. 자식이죠. 두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꽃을 키우실 때는 그냥 자기가 나는 이런 꽃을 키우고 싶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행잉으로도 카랑코에를 행잉으로 바구니에다 담아서 키우는 거, 걸어놓고 키우는 거, 이제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다라고, 또 며칠 전에 올려드리고 그랬는데요. 좀 플랜을 가지고 이제 꽃을 키우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거든요. 한번 또제 영상 보시고 한번 또 그런 도전 안 해보셨으면 때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이제 요 아이가 보시면 순짓기를 해줬더니 어때요? 여기 다또두 개씩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조금 이제 늦게 순을 집어줘서 꽃을 조금 3월 달에 필지 2월 달에 필지 제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외목대로 키우는 아이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또 제가 조금 더 건강하게 좀더또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 좀그 과정이 있으면 또 제가 영상으로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좋은 일꼭 항상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